작곡가 바하 박인우 씨와 함께합니다. 너무 돌아간 거야? 네. 아니 재현은 안 되니까.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게 맘처럼 안 되네요. 야, 이게 네 저희가 의자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커스텀 샵 의자로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그 의자가 좀 딱딱하고 이래가지고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여름 되고 이러니까 딱딱하니까 엉덩이 너무 땀도 막 나고 막 이래서 우리 푹신한 걸로 의자를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아주 고급 의자를 네, 이렇게 좋은데. 네. 어 이거 보세요. 팬더 커스텀 샵. 네, when you're ready. 네. 네. 그래서 이게 포인트는 이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안 돌아갔었거든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그 시연을 할 때 막 네. 이러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렇, 그렇죠. 제가 아주 스무스하게 제가 또 이렇게 돌면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얘가 돌면은 또 멈추 너무 스무스해가지고 너무 돌아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자를 바꿔갖고 약간 신났어요. 네. 뭔가 뭐 다 바뀌었네요. 의자도 바꾸고 저 네. 바디 그 카메라 다 바꿨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점점 또 이 장비들이 업그레이드 네. 되면서 여러분들께 더더욱 좋은 리뷰를 네.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카메라가 바뀌어갖고 예전에는 뭐 720까지밖에 뭐, 지원이 안 되는 게 뭐 1000까지 지원이 된다고 네, 뭐 그러고요. 네,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뭐 이러다 보면 언젠가 4K까지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막 옛날에는 이렇게 맞췄는데 네. 핸드폰처럼 이렇게 탁 누르면 촥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움직여도 신기합니다. 고정 포커스로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막 돌고 막 이렇게 예. 해도 우리 저 카메라가 예. 아유, 이게 많이 돌아간다. 네, 많이 잘 돌아가요. 와우를 하면서 네, 이상하죠? 그렇죠. 예. 피벗인데요, 거의. 예. 네. 미국에서, 예. 네. 이렇게 저희 새롭게 의자를 바꿨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예. 네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콜트의 TC 클래식 TC 네 이 뭐 텔레 TC가 뭐의 약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텔레 커스텀? 텔레 커스텀쯤 되겠죠 네. 텔레캐스터? 텔레캐스터 여기 근데 써 있어요 네 맨손이라고 여기 네. 시그니처가 되어 있는데요 네 맨손으로 만들었다는 네. 그런 예 적어도 죄송합니다. 맨발은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맨손. 네. 그 맨손이 누구냐? 휴 맨슨이라는 네, 기타, 유명한 기타 제작자. 네, 제작자 장인인데 뭐 매튜 벨라미하고도 같이 작업을 네, 하고 그렇죠. 매튜 벨라미뿐만이 아니고 여기 링크를 저희가 타고 들어가 봤더니 네. 이 기타를 정말 잘 만들게 생기셨어요. 이분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이시거든요. 휴 맨슨. 그때 왔었던 분 아니세요? 네. 막 다 오셨을 것 같죠. 막. 네. 그렇습니다. 이런 휴 맨슨이라는 기타 메이커인데 레드 제플린, 네, 존 폴 존스라고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매튜 벨람이랑도 하시고 뭐 여러 유명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 기타 개인 기타 제작자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번에 콜트에서 맨슨을 이제 초빙을 해서 디자인을 맨슨이 직접 하고 그리고 제작은 이제 콜트에서 하는 식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유려한 그런 텔레 같으면서도 네. 텔레 같지 않은 그런 어떤 독특하고 유려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스펙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네. 디자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며칠 전부터 만져보고 있는데요. 네. 만듦새가 참 좋아요. 일단 네. 콜트의 기술력과 그 맨슨의 기기개개한 기타 철학이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네. 저기 우리 일반 텔레가 있는데 보면은 네. 약간 그 비대칭적인 성향 이런 네. 데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컨투어 처리가 원래 잘 못 보던데 이런 식으로 터미 컷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잘 돼 있어요. 네, 예쁘게 돼 있고 색깔도 네. 아주 찐득하게 잘 칠했네요. 이게 스카시 블론드 내추럴 해서 SBN SBN 모델인데요. 뭐 또 다른 색상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클래식 TC의 SBN 모델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C는 뭐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텔레캐스터 정도가 아닐까. 이거 뭔데 네. 이거는 뭐 거기 뭐 명확하게 공지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네. 뭔데 뭐 쉑터도 쉑터 텔레 뭐 이렇게 나오는 걸로 그렇죠. 봐서 네. 텔레처럼 생겼으니까 T가 괜히 들어간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바디는 애쉬고요. 캐나디안 하드 메이플 레게 로즈우드 집판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 그리고 이 가격대에 보기 힘든 컴파운드 레디우스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오호, 집판 공률이 12인치에서 15.75인치, 305mm에서 400mm까지 네,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하면서 둥글고 점점 빤빤해지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프렛은 22프렛까지 있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그리고 이쪽에 이제 스포크 트러스 노트 트러스가 있어서 네, 이렇게 솔솔솔솔 이렇게 돌리면은 뭐 삐죽한 거 아주
막대기 껴서 이렇게 돌리시면 네네네. 금방 넥 분리 안 해도 되게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돌리시면은 네, 쉽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 스포크. 스포크가 바퀴살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맨스 싱글 코일 픽업 세트고요. 아 싱글 코일 픽업. 네, 그렇죠. 네. 원 볼륨 원 돈 3웨이 픽업 셀렉터가 이거 생각 잘했네요. 네. 여기 써가지고 네. 요거 볼륨 주법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중간에 이렇게 해보죠. 있어요. 픽업 셀렉터가. 근데 네. 픽업 셀렉터를 네. 이렇게 바꾸는 맛은 없겠네요. 그렇죠. 이게 걸리적거리니까. 네. 픽업 셀렉터도 토글 스위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팍 이렇게 팍팍은 못 하는데 이렇게, 예. 이렇게 좀 이게 볼륨이 여기 있는 거는 생각을 잘 하셨죠. 네, 잘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펙 쭉 살펴보셨고요. 키를 네, 신체 검사를 좀 해볼게요. 아, 이거 돌아가니까 되게 좋군요. 어, 그러니까요. 이거 잴 때 진짜 편하네. 어, 이거 8.90이니까 네. 7.5, 97.5. 네. 정확하게 97.5로 해서 네, 97.5로 표기하겠습니다. 네, 97.5요. 상세 수치, 피카드 포함 46, 75. 엄청 스탠다드 뭐랄까 네. 스탠다드하면서도 컴파우트 레디우스라서 되게 뭐랄까 그립감이 좀 있어요. 네. 네 너무 얇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무게인데. 한번 재볼까요? 저 쟀습니다. 네. 무게도 굉장히 스탠다드한 아이고. 느낌이 아닌가 싶지만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자. 네 무게 몇 대 몇? 3337. 야. 너무 요새 선생님이랑 저랑 이 승률 다툼이 치열하거든요, 이거. 네. 한 게임 한 게임이 네, 아주 중요합니다. 네. 어우, 무거워. 와. 네. 뭐 제가 뭐 어쨌든 맞춘 그, 그나마 네. 맞췄는데 어 이게 무겁네. 생각보다 무겁네요. 이게 애쉬고 하드메이플이라서 그런가 봐요. 보기와는 또 그렇죠. 보기엔 가볍게 생겼거든요. 네, 가볍게 생겼는데 무거워서 약간 당황을 했어요. 네, 3.56 네. 생각보다 무거운 무게를 갖고 있었고요. 무게 가격은 48만원입니다 20% 할인 싸네요. 네, 48만원 이 가격대에 예전에 스콰이어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스콰이어가 가격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50만원 언저리에 중가대에 퀄리티 좋은 기타를 다시 한번 콜트가 잡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한번 생각이 드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프론트 픽업에다 놓고 팬더 앰프고요. 우렁차네요. 우렁차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 참 마샬이고요. 네. 마샬하고 잘 어울리네요. 이펙트 빨 좋고요. 합격점이네요. 네, 아. 소리가 굉장히 풍성하네요. 네.
밸런스가 좋네요. 네. 앞뒤 밸런스가 좋다. 춤이 좋아요. 파괴력이 상당한 그런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좋네. 이게 텔레 우리 알고 있었던 원래 그 오리지널 텔레는 날르고 아주 깨끗거리고 막 이런 소리들을 못 들은 지가 좀 오래됐어요. 예. 요즘에는 그런 성향의 텔레들은 저기 오리지널리티를 되게 중시하는 뭐 커스텀샵이나 가야 오히려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더 중저가일수록 그런 빈칸들을 좀 가득가득 좀 채워서 나오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데서 이제 텔레 고유의 그런 히스테릭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뭐 꽉 채워 나왔어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불만이셨던 분들은 이제 좀 뭔가 아 이제 뭐 좀 들을 게 있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개인 취향의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쭉 들어봤고 반주에 묻혀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에이요. 까지 좋다. 잘 들어보셨습니다. 좋네요. 네, 뭐 이 가격대에는 굉장히 괜찮은 가성비라고 볼 수가 있죠. 48만 원에 이런 느낌. 그러니까 텔레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10년 전쯤에 우리가 악기를 팔 때 내가 네. 이제 쇼핑몰인데요. 온라인으로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트럭씩 팔았습니다. 악기를 하루에. 예? 콜트 G250을. 아 그렇군요. 이게 총판이 잘 없어가지고 좀 그 뭐랄까 좀 실적이 좋은 데만 G250을 공급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악기점에서도 저희한테 사갔습니다. 한 트럭씩. 예. 그때 한 줄 평이 그냥 나오죠. 그냥 술술 나오는 지금 찰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시청자 한 줄 평 하나 드릴게요. 예. 네, 1817화입니다. 1817의 팬더 커스텀샵 타임머신 1960 스트라토캐스터 렐릭 모델이었는데요. 펜타토닉 워터님, 오랜만에 병어쌤 팬더 블루스 3위 일체를 보니 소화가 다 되네요. 병어 팬더 한 줄평, 네, 이게 BFP. 기어타임즈지 이렇게 주셨습니다. 병어쌤과 팬더와 블루스, 이 3위 일체. 병어쌤과 팬더와 팬더랑 블루스에서 망정이지 비어랑 야구면 또 사람이 달라져요. 아 그럼 큰일 납니다. 병어쌤, 네. 야구, 네. 맥주 그러면 아, 이거 뭐, 최악이에요. 네. 아 이거 큰일 납니다. 네. 네. 병어쌤이 요새 뭔가 팬더 때문에 신날 일이 계속 좀 있을 네. 예정입니다. 채널 계속 고정해 주시면은 또 엄청난 모델들을 또 곧 구경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펜타토니 워터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 그 콜트 하면 G250, G250 하면은 국민 기타.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의 영광을 다시 한번. 네, 10년 전의 영광을 다시 한번. 네. 알겠습니다. 클래식 PC 모델이 과연 영광 재현에 성공할 것인가? 네, 저는 섬세하면서도 파워풀한 그런 느낌이 네. 잘 살아있는 기타였고요. 굉장히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우렁찬 각시 이렇게 드립니다. 아, 그래 우렁각시가 아니라 네. 우렁찬 각시. 네, 우렁찬 각시 이렇게 드립니다. 네, 이렇게 TC 모델 같은 거고요. 이게 아주 껴안고 잘 정도로 예쁘게 잘 만들었네요. 네. 죽부인 같이. 네, 죽부인 같이.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짠. 우렁찬 각시 뭐 죽부인 뭐 다 나오네요. 네. 오랜만에 콜트의 영광을 다시 한번. 네, 48만 원이요. 네. 자, 네, 호주대 맹렬 몇 대 몇? 대감 8.0, 8.0. 5득점을 받았네. 8점. 이게 진짜 입문자용 기타도 되고요. 네. 중급자용 기타도 되고요. 네. 어떤 프로밴드의 서브 기타로도 저 손색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메인으로 쓰셔도 손색 없어요. 네, 네. 보컬들이 들고 있으면 참 예쁠 것 같네요. 예쁠 것 같고. 네. 야, 이거. 다음 시간에는요, 콜트인데 정말 인내 입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네, 멋있는데 예, 멋있어요. 약간 그런 뭐 어떤 뭐 허세도 가득하고 예, 예, 약간 중2병의 냄새도 나면서 예, 근데 있어요. 확실히 멋은 있고요. 네. 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예. 그런 충격의 디자인. 아무튼 멋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놀라운 디자인의 기타를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트 시리즈 콜트의 맨슨 기타웍스의 휴 맨슨. 네, 휴 맨슨. 휴 맨슨 시리즈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Double times.